이렇게 화면을 봤을 때는요, 그 나이 아이들이 흔히 동생을 봤을 때잘 그러는 행동들이에요. 그리고 그게 크게 뭐 문제 행동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고 그냥 거쳐가는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 행동이라고 보는데요. 다인이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전좀 이해가 돼요. 왜냐면 이제 만 3살이면은 이 아이 자체가 아직도 부모하고 많이 놀고 싶고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은 나이거든요. 그리고 그거는요, 나무가 자라는데 물처럼 아이들의 생존이에요. 그냥 재밌는 게 아니라 생존. 그리고 성장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. 그 아이는 자기 생존에 필요한 걸 지금 달라고 하고 있는데 부모는 부모의 입장이 지금 바뀌어버린 거거든요. 아이가 하나에다 둘이 된 거거든요.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아이한테 줘야 되는 것을 잘못 주고 계시는 건 분명해요. 그 아이는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고 또 자기는 생존하고 싶고. 그렇죠. 근데 이제 부모는 그걸 안 주고 있거든요. 그 사실은 이럴 때 아이는 어떤 걸 느끼냐면 배고파요. 사랑에 배고프고 관심에 목마르고 그래서 마음이 되게 힘들어져요. 이때 아이들이요. 생각보다 아이들도 굉장히 우울할 때가 있어요. 꼬마도 우울합니다. 굉장히 속이 상하고 우울하고 우리 어른들도 왜 우울하면 그러잖아요. 이렇게 축 처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뭔가 이렇게 딱 단서가 생기면 오늘 한동 걸려 바로 죽었다 막 이런 그렇죠. 마음 생기듯이 아이들도 그런 거예요. 아이들도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 괜히 더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가서 더 문제를 일으키고 그럴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끊임없이 해바라기 같아요. 엄마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어요, 애가. 근데 뭔가 이렇게 충족이 좀안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떤 집